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전파 방송으로 238개국의 찬양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전파 방송의 모토에 힘을 실어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가 합력하여서 복음의 방주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고 일인지인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이래 앉아서 땀 흘리며 하는 게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니까 다 같이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되고 이사 김경철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서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게 할 일 없어서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거든요. 할 일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으냐 하면 지구상의 73억? 74억? 이 사람들을 소성을 시키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창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계 선교 방송 이 방송이 열방으로 전파가 돼서 나가는데 정말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시대가 점점 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자리매김해 가면서 질서를 저는 창조질서위원장이거든요. 질서를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각자 스스로의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짐해 가면서 이 방송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좀 더 주 사랑 안에서 정말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단체 34년 이런 귀한 단체가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강내주 목사입니다. 예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 알게 된 지가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도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의도 있으셨고 그래서 예, 같이 마음을 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 목사님도 큰일 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같이 합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신 분들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기분 좋습니다. 예.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꽉 채워졌으면 좋겠고 모두 다 협력해서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 되는 일들만 저도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또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화요일날 우리 모두 모임에 다 참석해서 예, 즐거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재롱잔치 천국잔치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렇게 많은 유튜브 방송으로 전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우리가 협력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라와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인천 여기 신문방송 그 다음에 전파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생명의 별관을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앙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 생활에 있어서 서로 원망할 일이 있고 우리가 또 불평할 일이 많이 있지만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종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사 예 격려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첫 마음 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 복지방송이 그렇게 나간다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같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축복하고 정말 우리 특별히 김성수 목사님, 홍기동 목사님 또 하시는 모든 일이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